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6년 후에는 243만 원의 자동차 가격 인상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자동차 산업은 매년 500억 원 넘는 손실이 발생하고 당초 도입 목표인 환경 개선 효과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을 목전에 둔 상황이지만 아직 제도의 핵심인 보조금과 부과금 구간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제시한 보조금 부과금 구간이 채택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구간을 두고 산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제시한 구간을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자동차 내수 시장에 적용해 분석한 결과 환경연이 제시한 안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자동차 평균 가격은 최대 243만 원 인상 효과가 발생됩니다. 국산차의 경우 최대 241만 원, 외제차는 253만 원의 소비자 부담금이 추가로 생기는 겁니다. 특히 국산차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적은 유럽산 디젤차의 경우 최대 660만 원가량 가격 인하 효과가 있는 반면 국산차는 아직 연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 자동차 업계는 매년 500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해 2020년까지 최소 4,152억 원의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도입 목적인 환경 개선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운행 거리를 줄여 탄소 배출량 자체를 낮춰야 환경 개선 효과가 있지만 부담금이 한꺼번에 부과되는 현 제도로는 운행을 줄이는데 별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용할 때 부담금을 매겨야지 실제로 환경 개선 효과를 볼수 있는데, 등록 시, 자동차를 구매 시낼때 이거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할수 있습니다.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국산차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입니다.